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미디어워치, 뭐지, 무슨 방송이지? 지금 하도 많이 미디어워치. 하셔. 왜냐면 내가 하도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안 쓰는 표현을, 좌우중도학자라는 표현을 전혀 안 쓰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예. 좌우중도학자 방송. 오늘 화요일 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목포에, 예, 월요일 방송 3일 있었어요. 3일을 3일에서 오늘 올라와서. 뭐 하셨어요? 아니, 실제로 목포에서는 그 저녁에 어제 방송한 게 다인데, 목포 관광. 한국 유달산 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케이블카가 또, 수리 중이어서, 못 타고, 배 타고 이제 인근 한 2시간 섬한 바퀴 돌면서 뭐 섬들 좀 보고. 근데 진짜 나는 그 배가 뭐 사는데,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목포에서 약간 벗어난 그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알아보더라고, 할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 많이 보시죠. 요새는 뭐 요즘 책만 나오셔가지고. 범민주 개혁 세력이나 이 호남 민중들도 이제 워낙 언론 환경 나쁘고 윤석열 찬양하는 데가 많으니까 냅다 그냥 우리 진보계 유튜브나 이제 우리 배인대표님 나오는 방송. 방송은 뭐볼게 없으니까. 예. 많이 보시죠. 그리고 사실 텔레비전 거의 안 트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 부연설을 했는데 김남국 의원 아버님 네. 저번에 저희들 밥 먹고 전화 왔잖아요. 실제 광주에 사시는데 변희 대표님 팬입니다. 우리 아들보다 더 좋아요. 아니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새 많이들 알아보셨을 거예요. 어제 팬층이 제가 바뀌었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포를 다녀보니까 목포 의과대학 신설이 정말 이 지역의 최대 공약 사항이어서 손혜원 씨가 또 뭘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집 의사표장을 연결시켰는데 잠깐에 의대 증원은 안 된다고 제가 전해진 회장이 근데 그거는 뭐 의사협회 회장이나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건 뭐 의대 증원 찬성은 못하는 게 그건 우리가 따지기 전에 그런 거고 변호사협회 회장이 뭐 변호사 직원 얘기했다가는 뭐 괜히 연결시켰구나. 방송에서 방송에서 약간의 그럼 논쟁이 아니 논쟁이 없었죠. 그냥 단칼에 그러니까 목포 지역의 의학 이제 뭐 의료 시스템 엉망이다. 근데 그거를 목포에다가 의과대학을 만드는 방식은 안 된다. 별로 약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거든요. 지금 영남이나 호남 쪽에서는 공공의대가 한두 개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실제로 그 동네 사는 분들, 그 동네 보수적인 분들도 그건 이제 동의를 해요. 근데 다만 의협 입장에서는 그거 이제 찬성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좌우중도합작으로 윤석열 퇴진 운동하지만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조심스러워 소통을 합니다. 근데 회장님이 전 의협 회장님이셨으니까 그런 입장이 있으면 또 저는 이해하고 또 그건 또 나중에 또 천천히 논의하면 되는 거죠. 네, 그건 이제 아주 전문적인 네, 그러니까요. 좀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이제 도서지역에 섬이 너무 많으니까 뭐 시간의 섬이면 1000개가 된답니다. 거기 이제 의료 시스템이 지금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 가지고만 논의를 좀할수 있을 것 같고요. 박지원 원장이 그쪽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오늘 안 그래도 그러니까 맵을 통해서. 방송에서 박지원, 손혜원, 최대지, 목포 지역 그 목포 출신 정치인들 김대중까지 뭐 분석하지 않아 분석도 하시고 근데 박전 얘기 별로 못했고 김대중 대해서 보수에서 인정할 것들을 제가 지금 다 소개를 해줬죠. 네. 보수에서 인정할 것들 잘 모르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저 박지원 씨 얘기는 사실 이제 이 목포하고 신안하고 진도하고 묶어서 박지원 씨가 원하는 게 그걸 겁니다. 아마 이 중대선거구제 가서 선거구제지 이거는 한 4명 뽑으면은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인지도가 유명하니까 4위 안에 들지 않냐. 뭐 그거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하여튼 저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오늘 보니까 121명이 모여 있던데 뭐한내 생각에는 한 200명 될것 같은데 120명 앞서 와가지고 저건 내 생각 못 막겠구나. 저건 너무 뒤에 노땅들이 설치를 해서 박정희 오늘 출마 선언 했다고요? 매무실에서? 출마 선언까지는 아닌데 이게 진행자가 물었어요 두 분한테. 근데 이재호 그 의원 대표라고 그러나 이재호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절대 안할 거라고 아 이제 뭔가 뭐 부귀영화 다 누렸다 난 됐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지원 씨는 나는 아직까진 현역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치는 생물이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하게 얘기했어 아니 그 하겠다는 거지. 지금 이제 목포는 원래 김원희 의원이 있는데 그분한테 본선에서 떨어졌잖아요. 손혜원 전 의원하고도 껄끄럽잖아요. 목포는 안 나가고
본인 고향이 진도입니다. 진도. 해남 진도 완도 이렇게 되거든요. 지역구가. 그 윤재갑 의원이라는 분인데 상대적으로 존재감이나 개혁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요. 글이 나온다고 지금 소문이 파당에 나 있습니다. 네. 네, 소송 고구제로 나더라도 뭐 경선을 하든지 하겠죠. 만약에 그래도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것 같은데 뭐 이제 지역 여론은 윤재갑 씨보다는 박원 씨가 나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재호 씨가 안 나간단 말도 뭐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네. 네. 그 안 나간다. 지금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지금 뭐 1년 남았는데 이재호 씨가 대권 나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계산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최욱 씨가 너무 순진하게 물어봐서 저한테 알려줘. 안 나간다는데요. 그래서 이거 뭐하러 물어보십니까? 나가도 안 나간다는 얘기를 지금 와가지고 친절하네요. 그래도 연락까지 미리 주고. 네, 근데 여기 방금 전에 우리 변대표님 좀 쉬시라고 여러분. 왜냐하면 스타 폭격에서 워낙 열을 내셨고 또 목포에서 올라오고 피곤하시니까 임승 교수님하고 제가 밖에서 오늘 우리가 좀 말을 많이 해주자. 가만 팬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변대표님 분량을 뺏으려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쉬실 때 우리가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미디어 팀에 안진걸 TV, 우유종 TV, 인사이트 TV, 나중에 이제 임센 TV도 지금 이제 오픈이 됐거든요. 이렇게 오늘 임센 TV까지 하는데 이렇게 공동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2월 5일 대구 총궐기 집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유튜브들이죠. 임센 교수님 유튜브가 개국됐나요? 임센 TV? 아직 네, 지금 열흘 검색하면 처음 밑에서 됐나? 보이던데 일주일? 열흘? 잠깐 홍보 한번 하시죠. 변 대표님 쉬시라고. 아니 근데 대표님이 방송에서 한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변 대표님 팬분들이 와서 이렇게 구독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얼마 됐죠? 지금 600명? 600명? 그래도 뭐 며칠 안에 많이 됐습니다. 벌 올린 것도 없는데 일단 1000명 돼야 된다면서요. 1000명이 돼야 뭐를 실망을 한다. 네,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게 다음 주쯤에 우리 자우중답작 토크 2월 대구 집회 성공리를 마친 다음에 임센TV 좀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약간 먹방도 곁들이면서 팬데믹 어떻습니까? 우리 임센TV가 잘 돼야 되니까 그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매일 해야 돼. 맞아 맞아. 그렇다면서요. 큰 컨텐츠 한 방 때리는 게 아니라 조금 해야지 올라가더라고. 네, 저 아직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뭐 아직 할 줄 몰라서 그냥 조금조금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찜질방 쇼트에 올라온 겁니까? 많이 막 몇만 명이 봤던데. 아니 그날 저희 물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동네가 서민 아파트라는 걸 일부러 자랑하려고 정치인으로서 서민 아파트다. 물이 터졌다.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가 사시면서 올린 것 같던데. 아니 뭐 낡은 조금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가지고요. 네. 그때 변 대표님 그 출판 기념의 날이었는데 그날 제가 갔는데 그때 사실 이렇게 머리도 못 감고 이러갔거든요. 죄송하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올린 게 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찜질방 쇼츠. 네. 아니 지금 오다 보니까 천하람 변호사가 또 당대표 나간다는 또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준석을 대리해서 나간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천하람 씨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배 대표님 우리 출판 기념회 할 때 네. 그때 이제 아까 발언도 했는데 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겠지만 막 정통 보수 강경 보수자가 드글드글한 곳에 오셨는데. 근데 집에 수도가 동파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신 거였나요? 네, 네. 굉장히 그러면 우리 변희 대표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네요. 네. 아니 근데 전 딴 거보다 이제 안 씻고 가니까 그게 조금 죄송해서 뭐 그거 말고는 가야죠 당연히. 아 좋습니다. 그 변 대표님 조금만 더 쉬시라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속보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천하람 출마도 속보지만 근데 제가 정말 이재명 대표랑 사적 인연이 좀 있어서 사적으로 잠깐 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전달해야 될 상황이어가지고 한 김에 이 책을 변희 대표님하고 김익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사인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실에 보낸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못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 드린다고 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시간이 없다면 일단 서문하고 태블릿 PC 2 부분이라도 봐주라. 윤석열 한동훈이 직접 담당한 부분이라도 내가 보기에도 문제가 아주 많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했고 한 5분 정도 저랑 작가 했는데 그 사이 계속 책을 보시더라고요. 유심히. 변 대표님 뭐 잘 알고 있고 변희 대표님하고 미팅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여러 서로 두 분이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 정세나 상황에 대해서. 뭐 그것도 검토해보신다고. 거기까지는 본인이 팩트니까. 법조인이시니까 아마 보면 바로 느낌 오시지 않을까. 제가 아까 시간에 이재명 대표를 엄청 비판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비판하시다면서요. 비판이라는 게 왜냐면은
한동 따위가 네. 이거 완전히 그냥 다이다이 치더라고. 네. 네. 어, 법무장관 따위가 어쨌든 야당 대표고 대선주자한테 다이다이 치더라고요. 저놈을 네. 왜 내버려 놔? 저거 터져야 되는데 저거를 우라가 터져가지고 한동훈이 그 새 아 여기 나오는데 한동훈이 그자가 너무 까부니까 아, 이건 아마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법사위 제압하려고 했는데 제압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직접 제압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키워줄까봐 아예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아예 언급을 안 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개 기무 작전인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계속 여기 나오는 대상 용 독이 올라가지고 아니 그거 욕 아니에요 대통령 어, 아 그렇지 대통령이 맨날 외교무대에서 하는 말이니까 이 새끼가 아예 그냥 아침마다 독국물을 퍼뜨리는 독스티핑을 하면서 뭐 아 대권 잡았으면 범죄를 다 숨겨줄 생각이었군요 그런데 얼마 웃긴 게 그 말에 대해서 대부분 기사의 댓글에 아 지금 네가 대권 잡아서 윤석열 한동훈 뭐 김건희 최은순 다 뭉개고 있지 않냐 너 스스로 범죄를 잡아가겠구나 아무튼, 근데 참 웃긴 게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면 네,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뭐 하나하나의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안 한다고. 근데 지금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도 완전 무슨 범죄자인 것처럼 아예 가정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 자체가 좀 틀렸죠. 법무부 장관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리고 본인이 하나하나 개별 사건 수사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보고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야기 다예요. 개별적인 이야기까지예요. 예. 그 대북 송금 이야기도 누담치가 다 보고 받았는지 증거와 사실관 팩트로 일반인처럼 답하라고 그런 말까지 하네. 자기가 수사한 사건 아닌 거를 자기 법무장관은 행정가 그지 검사가 아닌데 네. 마치 자기가 검찰총장인 것처럼 들어와서 막 피고를 들어두시. 아 저거를 정말 난 이재명 대표 어디 뭐 김남국 정도 시켜서 법사에서 이거 하나 그냥 한동한테 집어 던지면 아무도 못 낼 텐데 이 작업을 뭐... 지금 이 작업을 좀 하려고 이제 계속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네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으로서 제가 이제 김현 목사님과 변 대표님 직접 드렸고 저도 드렸잖아요 이건 팩트니까요 어 근데 직접 이야기하기 어떤 법사위원 중에 한 명이 김남국이나 최강욱 의원 정도한테 그렇죠. 이거 그냥 몇 개만 제가 써도 몇 한 네 개만 물어보면 돼요 한동훈한테 네 개만 물어보면 그렇죠. 이래 되잖아요. 어. 어이 야 한 이 새끼 하면서 여기 이거 내용 아니야? 뭐 이렇게 그 사진 보여주고 그렇죠. 이 친구 누군지 아냐? 네. 그 별이 제가 공문 보낸 거 있지 않냐? 어떻게 네. 답변했냐? 네. 장시호가 아이스크림 먹은 거 어떻게 된 거냐? 네. 그거 지금 당신을 범죄자라 그러는데 왜 고소 안 하냐? 네. 몇 가지 물어보면 사색이 될 거라고 지금 거를 그래서. 어쨌든 169석에 윤석열을 끌어내는 야당 당대표가 한동훈 때한테 너무 막 다 당하니까 내가 누라가 틀어서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뭐 아니 저는 제가 한동훈 윤석열의 범죄를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공식 브리핑 상관없어요. 야당 당대표가 보자 해서 비공식이든 제가 브리핑 해드리면 되는 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치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법사에 넘겨가지고 처리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분들이 제 페북이라든지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 변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님 거칠게 비판한다고 속상하다고 막 그런 분들인데 이런 배경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판적인 분이 있어서 비판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당 대표님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분인데 이런저런 비판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더욱이 변 대표님 거기다 한동훈이 같은 자한테 계속 모욕을 당하는 거에 왜 제대로 대응을 못하냐라는 어떤 그런 걸 애정 어린 비판이니까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비판한 거랑 곱하기 두 배 수준으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또 어마어마하게 까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 이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는 지금 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 전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제 2월을 대구 집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아 이것들이 계속 자꾸 대구로 몰려가가지고 시끄럽게 하니까 예. 예. 내 눈엔 보이거든요. 이게 아 이게 왜 이런 얘들이 날뛰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박근혜 생일 때문에 2월 5일 간 게 아닌데 네. 2월 5일 날 잡다 보니까 제가 박근혜 회장하는데 네. 얘들이 2월 2일 날 아니 평소에 생일 때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것들이 갑자기 설치되면서 막 주위 둘렀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뭐 제가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제사상도 아닌데 한교환이가 그 집 앞에서 생일상을 차린다는 건 너무 여러분 진짜 아니 국지소에 대해서 뭐냐 의자도 하나 안 놓아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인형을 떠나서 너무 기괴하지 않나요?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그 지가 방송에서 아예 고백을 했거든요. 자백을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님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받지도 않고 일체 소통이 안 됩니다 했으면 그건 반성하고 찌그러져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예의도 안 지키고 의리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며. 근데 지가 와서 생일상을 차린다는 게 뭡니까? 그 집 앞에서 사람도 안 나오는데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집 안에 있는데 네. 집 밖에서 지들이 생일상을 차려서 지들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예에 맞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죠. 남들이 보기엔 제사상으로 오해를 하게 되죠. 되게 조롱 같은데요 오히려 느낌은.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생일이 이제 탄핵 때 구속되고 한 5년째인가 그래요. 그럼 그동안 뭐 하다가 그럼 뭐 하다가 갑자기 날뛰냐고 홍정아리가 지금 뭐 면회라도 한번 간 적 없지 않아요? 지 출마할 때 한번 갔는데 면회 안 됐었고 면회가 안 네. 거절됐죠 당연히. 저 지금 그 황교안도 그렇고 아까 난 전희경이 나타난 게 절대 이거 내가 심상치 않다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전희경은 이제 이 전경련의 완전한 앞잡이고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하지만은 사실 국정농단의 주범은 전경련이에요. 전경련이 사실 해먹고 네. 최소한의 인사 개입을 한 거에 한 10배는 전경련이 더 개입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아는 것도 한 뭐 추도록 하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실정을 했다 그러면 저는 전경련에게 보수 컨트롤을 맡긴 부분 여기서 이제 전경련이 완장을 차고 뭐 목에 기부수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뒤를끼리 설치다가 재단까지 만들어서 해먹으려고 덤벼들었죠. 그리고 막 당시에 그 보수단체들에서도 문제가 됐던 전경련 아예 그냥 정년 앞잡이 노릇으로 단체도 막 만들거나 그러니까 돈을 예, 막 주면서 예, 그런 일로 그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 예. 보면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이 명단을 주면은 정경련이 그걸로 이제 돈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경련에서 일했던 애들이 청와대로 왕창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한 팀이 한 팀. 그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사건 보면은 정경련과 청와대의 시민사회 쪽이 한 팀이야. 근데 정경련은 나중에 협박을 당해가지고 돈을 줬다? 그러니까 여기 또 싹다 협박당했어요. 이런 애들이.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보수시민사회 관리를 정경련하고 같이 뭉쳐서 한 부분이 이런 엄청난 화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주범이자 앞잡이인 전희경이 정무일 비서관 들어가더니 탄핵에 또 찬성자야, 전희경이는. 근데 오늘 또 왜 화를 내고 니가 박근혜 생일 때 언제 가봤다고 가서 전희경은 박근혜하고 잘 알아요. 그때 비리대표를 썼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때. 박 대통령은 받지도 않고 또 유영아가 또 왜 이렇게 대구에 없거든요? 이 인간은 또 어느새 또 대구 내려가서 화를 받으러 대구 내려갑니까? 그래? 유영아하고 연락을 미리 했다는 연락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유영아는 대구에 상주하지 않아. 네. 그러면은 전희경이 갈 거 없이 만약에 수석이 갔다 그러면은 수석이 박 대통령 만나서 직접 주던지 그게 아니면은 전화 때려서 대구 킥 서비스로 주던지 해야지. 전희경이 내려가고 유영아가 내려가서 둘이 조인을 해. 전희경은 탄핵 주범의 전경련의 앞잡이고 유영아는 태블릿 조작의 앞잡이고 이게 둘이 만나서 뭐 하냐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2월 5일 날 대구에서 이제 이 윤석열 탄핵을 관련 이 중차대가 하는 거 이거 다 알려줬잖아요 대구에. 얘들이 막 몰려가는 거야 가서 설치되고 또 저는 박근혜 사전을 들어가잖아요. 2월 5일에는 대책 논의했을 겁니다. 100% 대책 논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윤석열이하고 최태원은 또 국민의 왜 갑니까? 아니 재벌 총수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자주 만나? 다보스에서 만난 지 언젠데 또 만나 둘이서? 절친이야. 그러니까 최태원이가 지금 윤석열 때 완전히 달라붙은 모양새예요. 평소에는 자기가 약간 개혁적인 척하더니 약간 이상해요. 요즘 윤석열 너무 붙어있고. 근데 지금 제가 대구 지역 분위기를 좀 전하면요. 우리 애청 미디어 친화 안디얼TV 애청자들께서도 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딴지일보 이제 대구당 이번에 그래서 같이 하거든요. 근데 딴지일보 워낙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빅마우스들도 많고 분위기가 꽤 좋다면 대구에 많이 알려졌답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동네라서 조심하긴 했지만 본인들끼리 하려면 주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대거 전국에서 몰려들고 뭐 유명한 미디어치 서울의 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그다음에 김용민 목사님 양희선 목사님 막 목사님들 그러니까 내공세 목사님들도 오시고 경남의 양문석 박사님 목사님 그분도 오고 대구 지역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보수 인사인 오영국 선생님도 오시고 조용한 대표도 오시고 또 우리 턴나이트 강민구 대표님도 대구죠?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출신 분들이 이번에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또 연사도 배치되고 그러니까 꽤 지역사회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탄핵 때 보면은 대구가 그래도 핵심 이제 탄핵 무용 운동의 성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가끔 촛불 집회하면은 특기한테 쪽수가 밀리기 때문에
이제 좀 위축돼 있어요. 네. 뭐 마치 광주에서 테이크 집회가 위축되듯이.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촛불단체가 이 영남권 다 모이고 또 태극단체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위축됐던 분들이 이제 왕창 뛰어나오시는 분들이 네. 들어서 저희도 이제 우리 태극기 쪽 확인해 보면은 야 이번에는 좀 터질 것 같다. 지난번에 저하고 김용민 둘이 했을 때도 한 1,000명 넘게 왔었는데 그때 우리가 해보니까 한 촛불이 한 800명, 태극기 200명 왔었는데 촛불 분들 보니까 한이 맺혔어. 대구에서 움츠러 살다가 간만에 이제 그냥 또 태극기도 있으니까 에이. 이게 더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유명한 그 이제 안혜옥 TV의 안혜옥 선생님도 여러분 그 이제 김건희 씨 이제 과거에 권력층에 빌붙어가지고 검사 빌붙어갖고 재벌에 빌붙어서 이상한 짓 한 걸 폭로한 안혜옥 선생이 원래 이제 아동 청소년수 태권대명 총재도 아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대구 살고 계세요. 그래서 또 대구 지역에서 꽤 인지도가 있대요. 그분 노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리설 배운종 대표님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 부스에도 많이들 오신대요. 대경 더 민주포럼, 딴질보 대구당, 뭐 진실 알리미팀이라는 분들 오는데 그분도 대구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이번에 신나게 많이 온다. 대구 자체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동동로를 잡았는데 동동로 네. 자체에 워낙 사람이 많아요. 다 젊은 층. 네.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명동거리 좀 되는데 이게 뭐 젊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타카피 공연팀도 들어오고 네, 밴드 타카피 지난번에는 5톤 차가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 걔네들이 이상하게 무대를 없애버려가지고 5톤 차가 들어갈 수 있어서 5톤 차로 좀 큰 무대에서 타카피 공연하면요 예상외로 그 젊은이들 몰릴 수도 있고 대구도 여론조사 보면요 대구는 정확하게 이 세대별로 갈려요. 네. 50대 이하는 무성년 부정적이도 많아요. 네. 6, 70, 80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재 한 5대5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지금 무성년의 성지는 아니에요. 그 소리소리에서 대구 분들이 이제 촛불 집회 온 거 이제 그분들이 진실 알림이 자원봉사라고 했는데 소리소리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 대구 회사원인데 이번 찍은 대구 지역 청년들 회사원들이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소리 보면 몇십만이 보면 쇼츠로 올라가 있어요. 대구 알림이라는 방송 제목으로 그러니까 이번엔 정말 저도 기대가 큽니다. 특히 이제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2월 4일 날 민주당이 참으로 지금 장애 집회를 나오잖아요. 아침 2월 4일 날 2시에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있거든요. 100일. 그걸 2시, 3시 반에 민주당 장애 집회. 그 자리에서 5시에 촛불 집회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장애로 나오는 거랑 막 다 겹쳐지면서 2월 4일이 분위기가 뜨니까 덩달아 2월 5일도 이제 이번 주말은 전국에서 굉장히 골기하는 날. 장애로 나가는 날이란 분위기가 뜬 거예요. 그래서 요 태극기 촛불 연합 집회 또는 좌우 중도 연합 집회에 관심이 더 고조되는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되고. 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나오다가 네. 어쨌든 당 차원에 나오는 거죠. 네, 당 차원. 이번에 뭐 세계 몇만 명이 모인대요. 장소도 네. 비슷해요. 장소 앞에. 사실상 똑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파란 옷 입고 뭐 나와라. 사실상 이제 그 집회를 두 번 하지만은 같은 데 가서 하니까 그렇죠. 연결이 되는 네. 거고. 그게 주체는 이제, 다르지만 사실상 이제 이 정도면 서로 교감해서 함께 윤석열을 맞서 싸우자는 거예요. 야당이 나와도 안 나와도 차이가 언론 보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명수보다도. 보도가 쫙 나가주면 대구 집회도 영향을 받고 사실 대구에서는 어쨌든 이 윤석열에게 칼을 써야만 되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촛불만 한 게 아니라 태극기 촛불이 같이 와서 하고 있으면 이 사람 대통령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박근혜가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가 지금 태극기 조장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 전에 박 대통령이 먼저 칠 수 있도록 이제 그럴 때 2월 5일 날 태극기 촛불 집회가 한 만 명 이상 모였다 하면 바로 또 보고가 들어가요 박 대통령한테. 그리고 박 대통령한테는 우리 독자들도 있고요. 이 수많은 독자들이 정보원이거든 다 줘요. 다 주고 열 받으면 다 잘라. 칼같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조원진하고 같이 해주세요 다 잘라요. 그냥 편지를 수신과고 해버리는데 우리 미디어 축자들은 내가 그렇게 박근혜 까고 박근혜 까는 거를 다 써줘 보내. 근데 한 명도 자른 적이 없어요 우리 편지는. 태블릿 관련해서 뭔가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독자들은 저번에 참으라 그러는데 전 덜 봤지. 이거 간본단 얘기잖아요. 누구는 목소리고 태블릿 조작을 밝혔는데 이거는 계속 간을 먹었다는 얘기는 덜 받아가지고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2월을 하면 그냥 바로 2월 7, 8일 정도에 사제에서 기자회견해서 이택다 입었더니 이거 심각한 조작이다. 내 사건을 떠나서 이런 조작을 한 사람이 대통령 법무장관 되냐? 특검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 딱 해주면 되지. 그 한마디면 되죠. 예를 들면
박 대통령님 이제 탄핵과 퇴진에 대해서도 뭐 서운한 게 있고 문제식 있겠지만 이제 그 이야기를 기피하면 또 논쟁이 생기잖아요. 그냥 탄핵 퇴진 막 여부에 대해서 정당인데 이것만 딱 얘기하고 그거는 아니 대한민국 검찰들이 내가 수사 받을 때도 부당하다는 게 많았는데 더욱이 보니까 완전 여기에는 뭐 태블릿 PC 온투가 나오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국민들도 좀 한번 들여다 보시라.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동안 검찰은 정치적으로 늘 이런 짓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만 해줘도 엄청난 파급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받는 거보다 박 대통령을 치고 받는 게 훨씬 그림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거의 이건 게임 끝나요. 윤석열은 못 버팁니다. 지금 영남권 TK 치매 노인들이 버티는데 여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지지층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윤석열 지지층은 0%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남아있는 할아버지를 전부 다 탄핵무효쳤던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정신 깨어나면 뭐 누가 지지합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도돌이표 있었잖아요. 아, 탄핵무효 도돌이표가 뭐 탄핵은 정당하지 않다. 근데 아니, 윤석열이 했는데 아 윤석열이 적법한 절차에서 제 한 거다. 그러면 박근혜가 죄가 있는 거냐? 뭐 아니다. 이거 도돌이표 아니, 있잖아요. 제가 그 변희 대표님 흉내 떡 일부 잠깐만 낼게요. 여러분 그 황기자 TV라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 테크 현장에서 그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주 재밌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황기자가. 자 윤석열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하는데 법가원 직대로 사는 사람이래. 근데 윤석열이 박근혜를 수십 년 구형을 했는데요. 죽일듯이 기소를 하고 그랬더니 아 그것은 박근혜가 억울하대요. 제가 없대요. 아니 근데 그걸 윤석열 했다니까 아 윤석열 근데 법가원 직대로 살아온 사람이래. 무한반복. 그러니까 무한 그래서 황기자 저기 변 대표님이 이게 여기가 보수 개돼지라고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고 그게 그 쇼츠가 수십 수백만 해보고 있어요. 엄청 이제 그 개돼지 고리를 끊어줘야 될 팩트는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끊어줄 사람은 박근혜 언제까지 그 노인들을 불쌍하게 개돼지 살게 만들 겁니까? 아, 자기가 자, 어쨌든 자기를 도와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거 아주 개돼지 됐잖아 이거. 그러니까 저 박근혜 사람 막 열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 독자들도 막 같이 열 받고 해서 막 많이 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는 찐 좋아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 대표님 비판하니까 이제 좀... 미더 치도는 노년층 분들 같은 경우 네. 불편해서 떠나시거나 그래도 이런 뭐 이런 문제들을 저 같은 상황까지 말을 안 해버리면은 지금 박 대통령이 주변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건 뭐 유영아부터 지금 다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옛날 자료 보면 참 미디어 치나 페이스북 대단한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그냥 권력이 편승해서 그냥 편하게 지내실 수도 있는데 그때도 보면 그 극우 쪽이나 보수 쪽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 전희경 표준이 거의 90%다. 이게 미디어치에서 밝혀낸 건데 사실은 저하고 최대 회장은 아 이거 보수에서 짐 싸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가 그때였어요. 아, 저도 너무 놀랐었는데 미디어치는 원래부터 표준을 잡아왔었고 우리가 좌만 잡은 게 아니에요. 박근혜 정권 때 교육부 장관, MBC 회장 다 잡았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교육감 다 잡았어. 우리는 양쪽을 잡았기 때문에 그 미디어치 표절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전희경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잡은 게 아니고 한겨레가 잡았어요. 네. 한겨레가 뭐 논문의 70%가 표절을 그래가지고 80%, 79% 보수 네, 연석회의가 있었거든요. 연석회의 그 사람들이 야 한겨레가 사기칠 수 있으니까 네가 한번 봐봐라. 그래서 이거 똑같아. 전희경의 누명을 벗기려고 들어봤더니 웬걸씨 99%야 표절이. 작년에는 80%였는데 미디어치 수세니까 그냥 그거는 복사 네. 아닌가요? 딱 두 개 논문을 네. 딱딱 붙였어요. 두 개를. 와. 그러니까 뭐 윤문도 없고 두 개를 딱딱 붙여가지고 이런 것도 처음 보냈는데 김건희 거랑 비슷한 보통은 아, 김건희보다 훨씬 막 머리를 쓰잖아요. 네. 한 50% 표절이 뭐냐면 이제 막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막 약간 표현도 바쁜데 전희경 씨는 그냥 두 개를 붙여서 딱 붙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막 99%가 와. 이름 빼고는 다 걸려서 제가 보고를 했죠. 야 이거는 우리가 수많은 표를 잡았지만 이런 건 정말 처음 본다. 이건 오하면 큰일 난다. 그랬더니 갑자기 정규재 씨가 나오더니 이 동지들끼리 뭐 칼을 꽂니 그리고 뭐 표절을 조국 표절 때 그렇게 표절을 깔아놨던 사람이 동지들의 표절을 잡았는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최대집 대표하고 막 정기자하고 들이받고 막 싸우고 언론들하고 싸워서 이제 아 더 이상 이 인간들은 못 올리겠다 짐을 쌀 찰나에 탄핵이 터져가지고 좀 늦게 나왔을 뿐이지 이미 그때 이 내로남불 그게 지금 이 윤석열 만세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정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끝까지 전경 표절하고 싸운 게 저하고 최대집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경은 전경련 출신이니까 네. 돈이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 돈도 받아야 되니까 더 정리경을 결사적으로 옹호한 거지 보수 사람들이.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지. 그렇게 표절을 했는데도 학위가 나와요? 결국에는 그 학위를 잔나베트 이래서 이거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여론이 너무 많으니까 몇 명이 또 이대에다가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대에서 심사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 반납을 했는데 어쨌든 그 수당 보수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 문제로. 그러면 반납할 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아무 사과 없이 그냥. 보통은 이제 우리 예전에 기억하다 보면 문대성 씨 그분 의원 하셨을 때 그 논문 표절 때문에 아마 의원직도 그만두셨나? 의원직까지는 안 듣고 쫓겨났죠. 뭔가 출당을 조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도덕 그보다 관념이 더 심각한데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한겨레 신문도 있고 보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짜증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했다 죄송하다 더 열심히 했다 아니라 꼬리야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 짜증나게 아 나 그러면 학교에 반납하면 됐지 하고 비례대표 강행해버렸어요. 하고 비례대표 할 때도 보면 항상 막 개짜증내고 그 전희영 씨는 너무 그 뭐랄까요 그 날선 말로 공격만 막 주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리를 많이 일으켰죠. 그런 사람을 좀 데려가서 정무비서관을 시키는 전경련 전체적으로 남북계 됐을 때 이제 전경련 이제 딱가리들이 최대집 회장을 겨냥해서 너 전희경한테 컴플렉스 있다 그래서 또 발칵 집 체력 있다 이렇게 컴플렉스 있을 게 뭐가 있어 이거를 아니 재벌의 노예들이 전경되는데 그 노예의 노예 따위들이 아니 최 대표는 서울대 대출의 병원장한테 컴플렉스를 얘기하니까 완전히 돌아버렸대. 이 전경련 애들이 정말 웃긴 게 재벌의 노예잖아. 재벌의 노비잖아.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 정규제 전경들은 자기들이 마치 무슨 귀족 왕족인 것처럼 이상한 놈들이야. 봐도. 참이하는 절대 차이적으로는 경총은 쳐줘도 전경련은 안 쳐주거든요. 원래 경총무역협회 상봉에서는 법정기구예요. 근데 전경련은 임의기구고 원래 군사독재정권 민간도 뭐 할 것 없이 그냥 로비해가지고 그 재벌대기업 앞자리 한 그건 뭐 이건 진보중도 보수라고 평가 똑같아요. 한경하고 매경이 그것 때문에도 서로 간에 싸움이 있어요. 매경은 자체적인 경제신문인데 한경은 그건 알지 전경련이 출자한 신문이잖아요. 사실상 전경신문이 언론계에서 한경은 안 쳐주거든요. 그렇죠. 언론계에서 그래서 매경은 쳐도 한경 안 쳐주는 이유가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 전경련의 파워가 사실 이명박이 재계 출신인데도 이상하게 박근혜 때가 더 심해졌어요. 그게 전경련 의존도. 그러면서 전경련이 완전히 아까 그 이 완장을 차면서 나중엔 자기들이 마치 귀족 왕족인 것처럼 그리고 다른 보수들은 밑바닥 치고 그래서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했을 때 딱 터진 겁니다. 케이비를 아무튼 뭐 변 대표님 조금 쉬시라 하고 엄청 뭐 목포에서 지금 강행군 하시고 어제도 스포츠 중 또 좀 이따 노영이 디너쇼 가셔야 되잖아요. 8시에 아 노영이 선생이 자기 프로에 워낙 애착이 강해서 절대 저를 안 놔줘요. 안 나오면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이거 좀. 어제는 MBC 100분 토론 나오시던데 경찰 불공정하다고. 자기가 이제 하나 처음 이제 좀 프로답다 그러나 자기 프로그램 맡으면은 무조건 잘한다 그래가지고 이 패널들이 아무리 바빠도 안 나줘 버려. 그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노영이 디노 씨 한번 나왔는데 많이들 보셨어요. 그래서 노무현 선생님 저 나중에 언제든 또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 다른 패널이 안 나오면 너를 부르긴 할 텐데 우리 패널들이 빠짐없이 나와. 빠짐없이 너 오기 어려울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 마음에는 드는데 너가 올 시간이 없어. 왜? 우리 패널들이 빠짐없이 나와. 빠짐없이 화를 내니까요. 저는 스픽스에 딴 걸 워낙 많이 나가잖아요. 예. 수요일 저녁에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인데 아, 안 놔주니까 뭐. 아, 매주 수요일 고정 나가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만 빠지겠다 해서 지난주에 출판금에 빠지고. 아 그때 안 빠졌구나. 그때 제가 갔어야 되는데 연락. 아, 가스비 폭탄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없어졌네. 아무튼 오늘 이제 부제에 보면 제가 이제 6월을 지표로 총 굴게 하자 집중하자는 앞에 있네. 뒷부분에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스비 난방비 폭탄 폭등이 큰 또 그 동향을 끼친 것 같아요. 끼쳤죠. 근데 또 그야 잠깐 얼마나 어때요? 저 거의 50만 원. 저도 관리비만 49만 원. 1년 전에 비하면 20만 원, 지난달에 비하면 11만 원 더 나왔어. 진짜 아우. 못 보는 숫자를 봤어요. 네. 살다가. 상당히.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가스비는 이런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동차 시켜놓고 안 보고 내 개인 통장도 안 봐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 얘기를 한번 보자면, 저는 이건 지금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지금 만나면 술자리에서 친구들도 만나면 먼저 가스 이야기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전기료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1월 달은 많이 나오긴 했느냐 하면 작년에 가스비는 4번, 전기료는 3번 올렸기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전기세가 진짜 많이 오른 게 2월부터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저도 아파트 이렇게 다니면서 엘리베이터 유심히 보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게 관리사무소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료하고 가스료가 폭등하니까 막 항의전화가 관리사무소하고 가스회사로 가는 거예요. 지역별 가스회사는 죄가 없는 게 정부하고 도시가스공사가 난 한전이 다 올려서 보낸 건데, 그러니까 안내문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는지 아세요? 2월 달부터 전기료 오릅니다. 사인가족으로 4천 얼마가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지침으로 그런 거니 우리한테 항의하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있냐 물으니까 약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고. 네. 버텨라.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닌 것 같던데. 네. 어차피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비가 원가가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고 떨어지면 그때까지 이제 산자부가 버텨주면 되는데 그걸 완전 넘겨버렸기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구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웃긴 게 옛날에도 미수금 늘어났다가 그 원가에 비해서 그 요금이 좀 더 많이 붙으면 또 미수금 확 떨어져요. 버티면 되는 건데 이걸 전가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수금 구조니까 무조건 올려야 된다 지난해부터 하던데 이게 설득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 저는 이거 진짜 다시 할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스가 폭등한 게 제가 이게 그래프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프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3월 딱 오른 거야. 작년 3월. 그다음에 환율이 작년 10월 고점이었으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폭등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코로나 때 문재인이 안 올렸으면 코로나 때 자 청와대 부대변인이셨으니까 네. 코로나 때 가스 요금이 안정적이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올릴 수 있나요? 코로나가 재창궐했던 2021년부터 가스비가 조금 올랐고 그 전에는 사실상 그 이제 2010년부터는 그 셰일가스가 생산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좀 그 한 10년 정도 떨어진 게 안정화가 됐다가 조금씩 올랐죠. 조금씩. 그러다가 2021년 코로나가 2022년 그러니까 2021년부터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 풀리는 양상이 되니까 그때 조금 올랐습니다. 그때 조금 올랐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때 확 터졌죠.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가스 요금 갖고 뭐 신경 쓴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정적으로 계속 있었던. 코로나 때문에 올리고 싶어도 네,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요금이 뭐 폭등하는 국면도 아니었잖아요. 국제 일단 가스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근데 그게 지난 계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안 올려서 이 문제가 터졌다고 해버리니까 설득력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근데 저게 그런 스타일들이 동경란 애들이 정책에 개입하면 적다 이런 정책이 아니라 시장 만능주의여가지고 원가가 그대로 반영하면 된다고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탄력적으로 막아주고 버텨주면서 맞아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를 부정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야 그냥 네. 원가 그대로 갖다 꽂자 네. 이게 늘 동경란 반식이에요. 니들 시장 원리대로 니들이 많이 내 힘들면 아껴 써 내복 입어 이런 기조예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 내복 입고 아껴 써요.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많이 아끼잖아요. 전기 다 불 끄고 멀티탭 설치하고 다 그것 하잖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오늘 세계일보 조사에서 반대가 60%. 세계일보 보수 언론인데. 윤석열 반대. 아, 윤석열 반대. 네. 그다음에 지지율이 35%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떨어질 거예요. 예전에 기억해보면 윤석열이 제일 지지율 낮았을 때가 24%에서 23% 이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슈가 뭐였냐 하면은 그 5살짜리 어린아이들 학교 보내는 이슈가 만 5세 취약시켜버렸다. 그 이슈 때문에 그게 한번 훅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그냥 일반 중도라고 하는 분들은 나랑 딱 와닿는 거에 대해서 딱 그걸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정치 이슈 이런 거 말고. 근데 실제 지금 뭐 난방비나 가스비나 뭐 등등이 너무 딱 실제로 와닿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떨어질 계기가 더 많을 거다라고 저는 지금 제 저런 식으로 정책을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원자재 시장이 요동치는 전쟁이나 뭐 국정 가지고 그리고 환율이 요동쳤을 때 아, 모든 원자재가 요동치면은 그러면은 소비자나 이 생산자나 그때마다 다 요동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완충시켜주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
대학 같은 나라는 아무것도 못해요. 계획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한국전력, 옛날 한국전력 공기업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것도 이게 민간에다 안 맡기는 게 이런 좀 안정적인 관리를 하라고 어떨 때는 손해보고 어떨 때는 그걸 약간 메꾸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공사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화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연의 가스공사장이 박근혜 정부 때 철도공사 사장이 어떤 사람이 지금 가 있더라고.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 맡겨도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왜냐면 국제 가격이 폭등했는데 우리나라만 싸게 팔면 기업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임세은 교수도 경제학 전공 있고 저도 민생경제연구소인데 제가 무슨 사회주의 경제학도 아닌데 사실 저희들은 자본주의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생필품하고 생존 물품은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건 시장에만 맡기면 다 죽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거 민영화를 하려고 하면 가스공사라고 하면 러시아 가스공사를 민영화해도 돼. 내다 파는 데는. 우리는 가스를 가져와가지고 국내에다가 보급하는 데인데 이게 민영화되면 요동이 치는 가격이 어떻게 해보냐고 이거를. 그래서 그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최대 원유회사 가지고 민영화 작업하거든요. 네. 그런 데는 민영화 된단 말이에요. 내가 파는 데는 자원국이. 우리는 자원 수입국이잖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대구 내려가면요. 이제 윤석열 한동훈 세력의 이 일상적인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진술 조작을 강력히 규탄하고 베네 대표님 책 출판도 알리고 사인회도 하는 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대구 분들도 아마 못 살겠다, 갈아엎자. 그 가스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2월달에 2, 3월, 4월에 버스, 전철 다 올라가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저 오늘 그러니까 2월 1일 새벽 4시부터 택시비가 올랐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올 때 택시를 타고 왔는데 바로 타자마자 기사님이 저희 택시비 오늘부터 오른 거 알죠? 라고 묻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0원이 올랐더라고요. 4,800원. 그래서 좀 진짜 평소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기본 요금이 3,000원으로 기억이 마지막인데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다 멀미가 계속 나가지고 택시 안에서 언제 안 좋은데 하여튼 그 기사 분도 이제 되게 미안해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버스비도 이제 곧 올라. 이미 심야 할증이 1만 원 정도 올랐어요. 저는 심야에 좀 25,000원 왔는데 35,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야 할증은 이미 1만 원 올라 있고 거리가 좀 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택시 기본료 오르고 거리가 짧아졌잖아요. 올라가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근데 월급은 거의 그대로니까 그대로. 작년에 물가가 5% 올랐기 때문에 이미 임금이 5% 깎인 상태 5-6% 깎인 상태에서 거기서 지금 사정없이 이자 고금리로 이자 나오고 난방비 폭탄 터지고 2월달 전기로 또 올라가고 4인 가족 기준으로 4,500, 뭐 5,000원쯤 된다는데 그건 이제 겨울에는 더 쓰게 되니까 더 올라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이게 반영이 덜된 거잖아. 1월이 제일 추웠으니까 네. 가스비가 더 아마 다음 달은 더 많이 나오니까. 1월이 더 추웠으니까. 네. 그리고 또 좀 웃긴 게 정부에서 이제 뭐 대책이라고 긴급 대출, 뭐 서민 안정 대출이라고 내놓는 그게 100만 원 해주는데. 근데 13.5%입니다. 15%는 한 것 같은데 네. 이율이. 13.5% 그러던데. 아니 14.9%. 14.9%. 네, 그 정도. 그걸로 뭘 어떻게 빌리라는 얘기야. 대책이란 게 무대책이야, 무대책. 우리는 방법이 없대잖아요. 그 가스비 올라간 것. 근데 독일 정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12월 한 달 가스비를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이 진짜 자본주의 강국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택했지만 이 자본주의라는 게 국민을 위한 자본주의, 국민이 망한 자본주의. 12월 가스비 한 달을 독일 정부가 대신 대줘요, 변대표님. 영국 같은 경우도 세 달을 그냥 에너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한 60만 원가량 에너지 겨울에. 지원금을 세 달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독일은 네. 우리가 우리 정통 보수에서는 독일을 어떻게 해석해요, 벤 대표님? 그냥 우리 가볍게 보통 독일이라는 나라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 대한 경제적인 그런 연구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정통 보수에서 미국인데 사실은 독일이 세계 가장 전통적인 강국이라고 하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네 나라잖아요. 근데 독일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식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온전으로는 습관하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을 50%로 제일 먼저 달성하고 전 세계에서. 그다음에 베를린 시가 갑자기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입자들에서 임대를 5년간 동결하는 조치를 하더라고요. 자본주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정책적 상상력이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구를 좀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독일에 대해서 어떤 배경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만약에 지금 가스공사가 1월 한, 2월 한 달, 이제 1월 냈으니까 2월치 가스를 대신 내준다. 그러면 우리 국민도 엄청 좋아하겠지만 난리가 나겠죠. 뭐 네가 사회주의냐 하면서. 많이 쓴, 많이 쓴 사람은 이득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그런 논쟁이 나올 거고. 네. 그러니까 독일처럼 하기는 어렵고, 제 느낌으로는 이번에 조경태 국민의당 대표도 후보도 전 가정에 일단 30만 원 한 1, 2, 3, 10만 원씩 주자. 에너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파주시는 지금 20만 원을 지역 앞으로 지급할 결정을 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는 코로나와 다르다. 모든 국민이 똑같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상위 20%는 가스 고통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이자를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하위 80%한테 더 많이 주자. 차등해서 이런. 이것은 좀 여러분 꼭 어떤 안이 옳다를 떠나갖고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빨리 정부와 국회와 논의를 하도록 제가 강하게 압박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더 급하게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든 대책 마련하자. 야당도 좀 도와달라. 본인이 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 놓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무슨 어디지? 무슨 또 누구 애 하나 애기 하나 불렀던데? 대통령실에서. 빈곤 포르노그라. 그 지난번에 수술 뭐 지원해줬다는 애도 되게 커요. 거기가 14살인가 그렇더라고요. 얘를 또 본 적 하나. 빈곤이가 힘도 좋아 세상에. 근데 뒤에서 아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아이고 잘한다. 제이 부족실 필요 없대요. 네. 자식장 냈대요. 본인들이 1위니까 같이 뜨던데요. 아예 대통령실을. 네. 아, 그런 장면도 처음 봤네. 안에서 공차고. 아, 세상 한가합니다 지금. 천억을 지원해라고 윤석열이 이야기하고 생세를 내들었는데 천억이 해보니까 100만 명한테 10만 원이에요. 지금 온 국민이 난방비와 물가 급등으로 고통받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변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청와대 아니, 용산에 정경련 출신들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상대적으로 친이명박 세력하고 이 사람들이 그 정말 천박한 시장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냅둬라. 그래서 한덕수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요?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진짜 이거 한덕수가 입장 냈잖아요. 전경련이 기본적으로 기업을 대변하는 이 친인 조직인데 기업가가 없어요. 금액보다. 장사한 사람이 없어. 그냥 어디 미국에서 가가지고 그냥 박사학위 따가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시장만 보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말은 정경련은 전경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 돈 받아가. 자기가 하나의 당파성이고 자기들이 정치 세력화하고. 그 실제 대형 사고 천저 이승철 부회장의 꿈이 기업으로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기업 돈 받고 있는데. 네. 전경련 당을 이명 아니 박근혜 때 제일 잘 나가고 본인 이제 많이 저질렀던 자가.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때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간이 배갖고 나와가지고 정경련 빌딩을 지으면서 이제 기업들이 설사 돈을 끌어도 우리는 자체가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다 해가지고 그 꿈을 갖고 사실은 K재단 미래재단도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의도에 50층 넘는 빌딩을 지었잖아요. 정경련이 회사가 아닌데 느닷없이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혼자 이렇게 우뚝 서있죠. 네. 그게 그러니까 기업 마인드도 없어요. 기업가 마인드도 없고 그냥 그 미국에서 좀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 교과서만 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수법들. 근데 그게 지금 이 정권에서 막 자꾸 팍팍 반영이 되니까 그 수준의 정책들이 지금. 네. 하다 보니까 어느덧 여러분 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변 대표님이랑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이긴 하지만 임생 교수와 제가 뒤에서 이렇게 종이 이야기하면 변 대표님 같이 이야기하면 한 시간이 두 시간이건 정말 시간이 아깝고 할 이야기가 저희도 많이 배워요. 변 대표님의 식견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하는 걸 저는 정말 좋아해요. 변 대표님. 그런데 노영의 디너쇼도 가셔야 돼요. 좀 쉬셔야 돼요.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2월 5일 대구에서 진짜 여러분 많이들 와주십시오. 진짜 우리 대구에서 그 딴지일보 대구당이 딴지일보 게시판 올린 거 보니까 대구에서 100명이 모이면 서울에서 만 명이 모인 것과 똑같대요. 근데 지금 대구에서 지금 제가 지금 만 명 정도 모일 걸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로 경부로 치면 그게 100만 명 모이는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김건희 딸이 가서 서문시장에 100명 모였다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구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1만 명 정도 모여버리자 그런 호소를 드리고 변 대표님 민진 교수님 마무리 말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또 맨날 오늘은, 마무리 말 아니 근데 그래도 이렇게 또 바로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좀 생각나니까 대구에 2시에 저 달성 박근혜 사저에서 기자회견 하고 일단 거기부터 모여라 그러면 되겠네요. 모일 사람들은 뭘 근데 뭐 좀 대구시에서 멀어서 아 멀군요. 네 모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 사저에서 하고
제가 아주 정말 좀 박 대통령이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제가 문장을 쓰려고 그래요. 어쨌든 읽는다는 건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친인척들한테도 이걸 보고도 안 움직일 수 없도록 제가 이제 글을 쓸 거고 낭독을 할 거고 와서 이제 이 대구의 그 동성로에서 우리가 또 촛불을 좀 태극기를 좀 준비해 갑니다. 네. 그림이 그림이 촛불 태극기 쫙 있으면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아 그럼 저도 저 네. 저도 그날은 제가 태극기를 들 거예요. 진짜 애국심의 상징. 사진을 찍어서 대책 광고를 결국 조선일보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또 깜짝 놀랐네. 내 조선의 꼴보기에서 동화하려고 했더니 조선이 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할 수밖에 없다. 와.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왜 조선이 저렇게 설치는지 알겠죠. 동화마저도 조선이 이걸 넣고 보복을 안 나가는 걸 보고 광고하겠다는 거니까. 와, 조선은 무조건 하겠대요. 잘나는 거야 조선은. 정경련, 정경련 이놈들 이럴 뭐 이게 바로 반자본주의거든. 돈 주겠다는데도 안 하는 건 정경련 이럴 때 나는데 이럴 때는 또 침묵하잖아. 아니 뭐 무슨 경향 한겨레 경향은 안 한다 그랬고 한겨레는 위험 수당 1,000,000원을 요구. 한겨레는 광고하는 광고할 1,000,000원 조선일보보다 두 배 불러가지고 아이고 됐다 그랬다 그래서 와. 어쨌든 조선일보 광고라는데 책 광고 플러스 그 대구 집회에 저 그림을 찍힌 나온 태극기 촛불을 들고 유성로 퇴장한 사진 딱 찍어서 조선일보가 박아버리려고. 아 이제 네. 토요일 집회 이후에 광고 나오는 면은 어떻게 정해요 보통은? 면은 그 우리가 전면을 샀거든요 전면은. 아. 근데 그거는 한 20면쯤에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사실 제일 비싼 면은 그 사선 밑에 있는 면인데 그건 전면이 안 나와요. 아. 이렇게 돼 있고 맨 앞에도 하면 되는데 난 조선일보다 그렇게까지 돈 쓸 생각은 없는데 아 사실 조선일보 광고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다 안 한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다 윤석열 한동훈을 커버할 수 있는 조선일보밖에 없다 생각해서 그런지 조선이 하면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신기했던 게 이제 광주의 지하철에 광고하시려고 하셨다고. 아 그건 뭐 한 방에 그냥 아웃. 시작하자마자 시민 시작하자마자 아웃.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이 그 유승민이 여러분 이렇게 하겠잖아요. 유승민의 입에서 이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수 내에서 논란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오죽한 같은 국민의당 내에서 폭정이라고 그랬겠어요. 이런 비판은 그동안 같은 정당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너무 일방적이다, 독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같은 정당인데 폭정이라는 말은 저는 같은 당에서 나온 것은 거의 진짜 정책적 이례적인 거의 뭐 야당에서 나올 만한 발언 야당보다 더 세죠. 민주당의 그 말도 안 되는 윤석열 타협하도 더 센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인들이나 이 정관계에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이 폭정이고 무속 세력이고 비석재 세력이랑 합쳤어요. 그래서 무서워해요. 아직도 정말로 지금 더 웃긴 게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 직원들 있잖아요. 비서관 행정관들이 전화기를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포렌식을 당한다는 거예요. 뺏겨서 확인을 한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전에 저희도 청와대에 있었을 때 보면 뭔가 우리 쪽에서 뭔가 새서 사고가 나서 언론에 뭔가 나왔다. 그럼 그때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걸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가서 포렌식을 했었던데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이 없어도 느닷없이 한 번씩 핸드폰을 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카톡 같은 걸 아예 안 한대요. 텔레그램도 하다가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언제 당할지 모르고. 김건희 세력하고 검핵감 말고는 아무도 안 믿고 다 버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안에 이제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면 누군가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가장 일반적인 게 뭐 대변인, 부대변인, 홍보 수석 요 셋이 이제 공식적 라인이에요.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관계자 빨로 그렇죠. 나올 수 있는 라인이 그거고 실제로 더 플러스 취재를 들어가면 뭐 관련 비서관실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녹여서 쓰는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지금은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기자들한테. 아무도. 그러니까 취재 활동 자체가 못하니까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실 관련된 기사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진짜 황당한 일인데요. 역사상 지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둘 다 없어요. 둘 다 없어. 그런 점은 저는 다른 아예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부대변인 뭐 때문에 잘린 거냐. 대변인도 없는데 후임도 없이 분명히 뭔가 있었다라고 지금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아니 그 대변인도 대변인 이재명 부대변인 좀 알잖아요. 아, 네. 이재명 대표 말고 이재명 동갑이고 술도 너무 마셨던 친구인데 아니 대통령실 발표만 봐도 왜 잘렸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요. 이재명 부대변인 유출한 게 아니고 대변인실에서 기자단에게 보낸 정보가 유출했다면 기자단이 유출했는데 그거 왜 부대변인 책임지고 사직을 하는? 그 대변인도 없고 부대변도 아무 후임도 없이. 또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왜냐 하루하루 해야 되는 일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도대체 일은 그 누가 하냐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자들과 소통이 아예 안 되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실에 뭐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도 없어. 맞아, 없죠. 내가 책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나 김은혜 씨한테 책을 보내려 그래. 아, 나 김은혜한테 알고 김은혜한테. 네, 쓰세요. 이제 쓰면서 네, 방송 마무리할게요. 맞아요. 맞아. 자, 왜냐면 전희경하고 김은혜한테 둘이 보내주려고 그래. 아, 잘 쓰시고.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 어떻게 되고 있어? 네, 근데 마무리하면서 2위. 2위. 네. 전체 2위 아니면 정치사회. 정치사회 1위가 탁현미 책이고. 탁현미 미서관이 그래도 여기저기 막 방송 나오면서 책 홍보하고 다니다. 아니 이 자기 책은? 아니 그 탁현미 행정관 아니 탁현미 씨는 그러면 내가 1위지만 이 책 백리 대표 책도 있다라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의상? 그 책이 아니었으면 백 대표 책이 1등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같은 청와대 일꾼이었으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요? 네. 한번 문자 보내볼게요. 탁현미 미서관님 잘 알잖아요. 예, 네, 잘 알죠. 같은 동네 살아요, 또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 대표님 김은혜 씨하고 전희경 씨한테 책 보낸다고 하니까. 사실은 전희경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책이 좀 두 권이기 때문에 보내는 김에. 예. 어 대변도 없이 수고하시는. 예. 심지어 부대변인도 없이. 예. 네, 네. 그 사이에 임 교수님이 네.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인사. 네, 임세현 팀 홍보도 좋고. 네, 아니 저희가 이 미디어워치 사무실에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이제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 하고 여기는 한 달 됐나? 한 달 정도 된 것 같죠? 온 것 같은데 이제 미디어워치 독자분들께서 어쨌든 대표님이 홍보해 주셔서 많이 구독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집회에 나가면 이제 독자분들이 와서 엄청 반갑게 해주시고 막 오뎅 주시고 아~ 막 커피도 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따뜻함을 느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전희경 교환 그 박근혜 찾아가가지고 유영하고 대책론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실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쓸데없이 거 이 은폐할 의도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은혜 수석도 마찬가지. 이재명도 잘렸는데 괜히 무리해서 이거 보낼 테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배인 대표님 고생하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2박 3일 지금 굉장히 강인군이고 노리쇼 가셔야 되니까 노리쇼 가야 되고 네. 아, 지금 갈 때 조원진 씨 앞 프로그램이 끝났나 모르겠나 제발 좀 그 사람하고 안 마주치게 좀 동선 좀 바꿔달라 그랬는데 네. 아프간에 조원진이라더라고. 아, 아이고 조원진도 거기 나와요? 괴로운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충분히 우리 배 대표님의 그 마음의 건강까지 제 임세은 교수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수비스톡에 제가 어필하겠습니다. 동선을 바꿔라. 겹치지 않도록. 조은지 남 날은 저를 부르세요. 그럼 되죠. 예, 약간의 유머고요. 저는 방송 욕심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모 욕심은 졸라 큰데 방송 욕심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미디어워치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정말 좌우중도 합작 모든 세력이 좋아하는 임세은 교수님과 다음에 요즘 진보 진영에서 저보다 훨씬 인기가 좋은 페리 대표님 모시고 미디어워치 안징을 TV, 의정 TV, 인사이트 TV 공동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임세은 TV도 천명되면 다음 주편은 공동 방송. 네. 아직 생방송이 안 되잖아요. 일단 뭐 장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네. 한번 해서 임세은 TV까지 해서 한번 이 연합 유튜브 연합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8시에 노영의 디너쇼. 배네피 나오니까 그것도 많이들 봐주십시오. 그런데 내일 아침에 배네피 여자하고 서울의 소리 안변의 토크 9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까지 봐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2월 5일 날 대구에서 많이들 뵙겠습니다. 인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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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네. 2월을 대구에서 뵙겠습니다.